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왕국, 나라. 보통 신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쭉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도 어떤 했는지도 복습 한번 해볼 거고요. 한번 내 마음에 휘날아가는 건지, 내 인생에, 나의 일상의 삶에 정말 이 왕이 임하여서 이 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왕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왕에게 합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왕의 왕, 그 궁전입니다. 그래서 그 궁전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가는지, 지어져 가는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그 출발선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출발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부모가 가진 재산에 따라서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타고난 지능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세상의 왕국을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국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좀 가진 것 가지고 앞서서 뛰어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가진 게 없다면 비참하고 불행하지만 뒤에서 줄줄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을 벌어가지고 서울의 그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훨씬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모의 뒷바라지 재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미국도 부자 동네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말고 좀 부자 동네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특별한 몇몇 사람들, 자기 비즈니스가 아주 잘 돼가지고 된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진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뭐 베벌리 힐스라든지 이런 데는 웬만큼 그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쉽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늘 시작점이 달라요. 불공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살면 여러분들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도 위대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이야기인지.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주부의 자리가 되었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의 자리가 되었든지 뭐 비즈니스 한 사장의 자리가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국의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위대한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살면 결국에 마지막은 위대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나중에 체크하죠. 우리 마이크는 나중에 저희가 백업 피드백 받겠습니다. 그 위대한 죄송합니다. 네.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쭉 7월 초부터 지금까지 훑어왔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두 왕국의 구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음 주에 고베드 선생님이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정확하게 쓰셨단 말이에요.
무슨 왕국과 무슨 왕국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의 왕국과 반전의 왕국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살아가요? 상식의 왕국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전의 왕국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살아갈 때 힘이 중요하죠. 그 힘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돈.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 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힘이래요.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들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정치인을 하려고 해요? 정말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한번 바쳐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정치하던가요? 아니에요. 한자리 하면서 자기의 파워를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내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든요. 흔들려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 몸에 평안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고생하려고 해요? 고생 안 하려고 해요? 고생 안 하려고 하죠. 잠도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하고 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상식의 왕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일단 경쟁을 한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룰은 나중에 문제예요. 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식의 왕국에서는 승리예요.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룰을 지키는 것은 조금 아름답다고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룰을 만약에 어겼다 할지라도 뭐만 잘 나오는데요? 결과만 승리로 나오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식적이에요. 그 나쁘다,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요. 또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삐지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무슨 왕국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식의 왕국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식 왕국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캐치가 있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힘이나 편안함이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인생이 어때요? 행복해요.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늘 그럴 수만 있나요? 늘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질 수 있으세요? 늘 내가 원하는 만큼 지위에 올라갈 수 있으세요? 늘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몸이 편안할 수 있나요? 늘 내가 경쟁에 나가면 승리하나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얼마든지 인생에는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의 왕국에서 내가 그만한 돈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내가 그만한 편안함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내가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살지만 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죽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식의 왕국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왕국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이 여전히 가치 있는 그 왕국, 우리에게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손해나 우리의 불편함까지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물병 가운데에 그 방울방울을 세가면서 담아놓으시고 너의 눈물이 의미가 있다. 그 인생, 그 왕국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도 주십니다. 편안함도 주시고요. 성공하게도 하시고 인정받게도 하세요. 이런 걸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강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편안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 포함하는 것이 토카는 젊은 것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어두운 부분, 힘든 부분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무시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주는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 얼마나 사는 것 같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왕국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칸사에서 제일 집값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리르랑이 제일 비싼 데잖아요. 핫스프링스가 제일 집값이 비싸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집값 제일 비싼 거 얼마 정도 날까요? 어디요? 캔츄얼. 아, 그런데 캔츄얼이 비싸다고? 여기는 얼마 정도면 여러분들 집값이 비싸다 얘기하시겠어요? 밀리언? 100만 불? 밀리언 다워? 그 정도면 상당히 비싸죠. 100만 불이면 어느 정도 집을 삽니까? 아, 예, 우리 조미정 박사님인데 큰 집을 정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상당히 좋아요. 100만 불 정도 하면 거기 좀 괜찮은 집 삽니다. 배트가 몇 배 되나 될까요? 5, 6? 그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더 되나요? 뭐 하여튼 배트가 뭐 하여튼 몇 개 되면 한 밀리언 정도 할 것 같아요. 영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는 어딜까요? 런던? 런던이야. 영국에 아는 도시가 사실 런던밖에 없는데 런던 집값이 제일 비싸요. 근데 런던도 집값 차이가 되게 많아요. 런던 중에서도 웨스트 쪽입니다. 아, 제가 늘 웨스트에서 합니다. 런던 웨스트에 가면 상당히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들 길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첼시라는 길을 들어보셨어요? 첼시 하면 우리 남자친구들은 축구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첼시 축구팀이 어디에 있어요? 런던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첼시 거리가 진짜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길 이름이 뭐냐면 켄싱턴이라고 하는 스트릿이 있어요. 이 두 군데 집값이 진짜 비싸요. 정말 비싸요. 제가 얼마인지 말씀드릴게요. 원베드 어느 정도 할까요? 원베드. 원베드 플랫. 미니멈. 미니멈이 100만 파운드입니다. 달러 말고 100만 파운드. 100만 파운드. 밀리언 파운드면 도대체 달러는 어느 정도 될까? 곱하기 1.5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1.5 million 150만 달러. 뭐가? 원베드 플랫.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원베드 플랫은 150만 달러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4인까지 살려면 3베드 정도 살잖아요. 그렇죠? 3베드 정도 살면 3베드는 한 300에서 400만 파운드부터 시작이에요. 부터 시작이에요. 달러가 어느 정도 할까요? 한 450만 불에서 600만 불의 사이. 여기 나옵니다. 3베드 집 하나 사는 데에 600만 달러 정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괜찮은 집이 있죠? 한 방 5개, 6개 정도 되는 것들 집이 어느 정도 다닌가 하면 2천만 파운드입니다. 2천만 파운드. 어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시작하는 거예요. 2천만 파운드면 여기 돈을 얼마인가요? 30밀리언 달러였어요. 3천만 불이 넘어가요. 집 하나에. 아무리 집이 괜찮아도 그렇지. 3천만 불이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만큼 될는지 모르겠지만 집 하나에 그 정도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상식적으로 그 동네 살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걱정되니 하나만 떨어져도 막 몇십만 불안해서 막 불안해서 상식적으로는 사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새 그 동네 이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중동의 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사가서 사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 상식적으로는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냐 하면 그 동네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층 이상, 4층 이상 보존해요. 원래 그 지역이 그 역사 유적지처럼 보호되어 있어서 집을 다 무너뜨려도 자기 마음대로 뭐 10층 이렇게 보존해요. 그러니까 그 경관도 아직 200년, 300년 된 그 경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집도 아직 튼튼하게 져가지고 거기 살면
참 고풍스럽고 낭만적이고 행복할 것 같아서 실제 많은 부자들이 꼭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요즘에 그 동네 붐이 뭔지 아세요? 그 동네 붐도 모르는데 그 동네 붐까지 알아요. 그 동네 붐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둘이 결혼했으면 애놓고 셋대고 넷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위에다가 집을 더 올린다든지 옆집을 사야 되고 옆집 사기엔 너무 비싸대요. 근데 옆집 팔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였는가 하면 위로 못 가면 그렇죠.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지하 2층, 3층까지 가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 지하를 지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이스먼트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인터뷰하러 딱 들어갔는데 아주 자랑스러워. 보이는데 오 진짜 멋있어. 안에 딱 들어가 지하인데 조명이 쫙 자연광으로 들어오고요. 폭포수가 있어요. 딱 버튼 누르면 폭포 쫙 나오고 막 이런 데예요. 벌써 가서 30분 을 친구들이 얘기 시작하는데 그런 집 해놓고 자기는 거기 뭐라 그러냐 엔터테인 플로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하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체육관도 있어요. 그렇죠? 체육관 지하에다가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그것만도 수백만 파수가 들어갔대요. 수백만 파수가. 문제는 뭐냐면 집을 혼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성격이 그냥 얌전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원래 있는 대로 이 거리에서 고풍스러움을 느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대대대대대대대대 공사가 최소 1년에서 2, 3년 정도 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왔어요.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거리에 그 비싼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들어갔는데 어떨까요? 진짜 그 사람 표현대로 헬이에요. 헬. 지옥이에요. 지옥을 산 거예요. 진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옆집을 건축회사에서 샀어요. 그래서 지하를 파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하를 파는데 갑자기 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파다 보면 옆에 집 막. 근데 이게 넘어지면서 그 사람이 살던 집이 그 켄싱턴 거리에 지하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고급 주택입니다. 거기 살고 있었는데 위치가 지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벽이 막 쫙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 공사기에 맞춰놓은 쇠기둥이 있었어요. 그걸 집 곳곳에다가 받쳐놓고 흙이 다 드러나니까 비닐로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집에 공사하는 그 회사가 부도가 당했어요. 돈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거 수리하면 최소한 뭐 우리 돈으로 수십만 불, 백만 불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은 또 캐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고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대학 다니는 딸이랑 그 젊은 부부 둘이서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식탁에 하나도 놓고 옆에 비닐창 있는 벽에 이렇게 해놓고 무너진 100만 불짜리 집에서 단촐하게 세 식구가 밥 먹고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어떤 사람은 옆집에서 공사하니까 집에 벽에 마크를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옆집 공사하는데 그 집에 벽이 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 걸죠. 수 걸고 막 신청에다가 막 고소하고 맨날 이 사람 하는 일이 이제는 다른 자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하루에 몇 시간은 공사한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뭐 할까요? 카메라를 찍어요. 그래야 법정에 나갔을 때 최대한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행복의 레벨은 딱 그것까지입니다. 여러분들 100만 불, 1000만 불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거든요. 백만장자는 백만장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인생에 실패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언젠가는 가서 내가 약한 자라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이 오고요. 다른 사람들 내가 백만장자인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상식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전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식의 왕국과 반전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국과 이 왕국을 비교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왕국 기억나세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왕국. 마음의 왕국을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반면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왕국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외모의 왕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구별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종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별했었어요. 이제 좀 기억나세요? 교회 안에도 누가 있을 수 있다? 참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외모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에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외모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 폼생폼사해요. 나름대로 지킬 것 지키려고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이나 혹은 도덕적인 선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착한 행동들이 좀 보일 만한 것들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뭐였죠? 두 가지였는데 그때 제가 예를 드린 건 뭐였냐면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한 달 전 설교를 물어보고 여러분들 기억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종교심만 가진 외모의 왕국을 가지는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니까요. 착하게 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요. 의미있게 살아요. 근데 그 마음의 원동력이 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라고요? 첫 번째, 교만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거짓 것들과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있어. 저 것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하면서 교만함으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뭐가 원동력이 돼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혹시 이거 잘못했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동 가운데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어요. 선하게 살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만 그 원동력은 교만함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어때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뭐지 그래요? 그 죄책감과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외모의 왕국이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행복한 부부관계 유지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행복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행복한 비즈니스 유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두려움과 교만함 때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 때문인지. 만약에 우리의 행동의 원동력이 교만함과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외모의 왕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외모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최종적인 특징? 두려워하는 이유도 교만한 이유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원리와 사고와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욕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외모의 왕국을 사는 사람, 외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행실을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적이고 불행합니다. 누구에게 그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빛과 소금 얘기 기억나세요? 소금이 음식에 뿌려졌을 때에 맛이 좋아졌어요. 그럴 때에 진짜 소금인 사람은 그 음식이 맛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소금이 잘못 쓰여지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소금 맛 좋네. 어디에 중심이 간 거예요? 다시 나에게 중심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버텨나겠어요? 못 버텨나겠어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못 버텨나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 가족도 못 배웠잖아요.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핸들할 수 있을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변에 좋은 정말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모의
마음 그걸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누구를 찌르는가 하면 나를 찌르기 때문에 외모의 왕국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의 왕국을 살기를 원하세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가 기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막 뻔치르게 하는 건 아주 좋아요. 기뻐요. 의미가 있어요. 행복해요. 근데 예수 자체는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는 말씀을 보는 거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주와의 나라에서 잠깐만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솔직해 보세요. 안 되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누굴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교회에서의 그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하나님을 안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이렇게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신 거 너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너 정말 솔직히 얘기해봐. 예수가 기뻐? 예수가 즐거워?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기 이걸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러다가도 외모의 왕국을 살다가 종교적인 행동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평생 사세요. 외모의 왕국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것들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한 자리 하면 교회 이렇게 일주일마다 주주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여러분들 예배석에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최소한 내가 예수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여기 앉아있으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의 원동력은 교만함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인생의 원동력은 두려움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때로는 혼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같으시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원동력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모든 행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은 두 가지예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할 만큼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해도 돼요. 그분 앞에 겸손한다고 절대 나를 무시지 않고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은 외모의 왕국을 사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걸려질까봐 거짓말하지 않지만 정말로 마음의 왕국을 사는 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해서 손해보더라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똑같이 거짓말하지 않지만 그 원동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데 예수 앞에 내가 겸손할 수 있는데 사람 앞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와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이웃을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 관심 자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참 빛과 참 소금처럼 밖을 향한 등경에 환히 밝히면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옆에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좋은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실있게 발전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존중함이 있어요. 다름이 있죠.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존중이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발전하는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왕국을 살고 계십니까? 외모의 왕국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왕국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젊은 분들 중에 혹시 뉴스 그룹 날지 몰라요. 게임 중에 크래프트 들어가는 게임이 많아요. 그쵸?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좀 유치해 보이면서 의외로 인기가 많은 게임이 뭐냐면 그 레고 이렇게 막 조립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벌써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쪽에서 다 나옵니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는데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옛날 오락실에서처럼 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 컴퓨터 가지고 페이스북 통해서 친구랑 막 연결해서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거를 만든 그 창업자가 있거든요. 그게 게임 회사가 만들었는데 그 창업자가 이름이 그 마르쿠스 페르소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당히 젊은데 그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이랬을까요?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회사를 노렸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팔았어요. 얼마 정도 받으면 네, 횡재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받으면 여러분들 파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잘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네? 오늘 돈 얘기들이 나오니까 머리를 부리시더라고 힘드십니다. 달러로 2.5 billion 게임 하나 팔았는데 얼마 벌었냐면 2.5 billion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게임에서 하나 팔아가지고 우리도 비즈니스 팔아가지고 그 정도 받으면 내가 지금 당장 다 팔아버릴 텐데 그렇죠? 그 사람이 2.5 billion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러나 최근에 트위터에다가 그 SNS 그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요즘에 그 비즈니스계에서는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그 사람이 집이 클까요, 작을까요? 집이 엄청나요. 예를 들자면 집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직 알칸사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대도시 같은 데 나가면 M&M's 같은 매장 있는 거 아시죠? 그걸 가보셨어요? 그 안에? M&M's 매장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벽 전체가 이만한 그 유리병으로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까릿하고 들어있어요. 색깔별로, 맛별로 초콜릿, 사탕이 쫙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집에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정도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집에 다 해놓고 살아요. 늘 파티하고 뭐 여행 가면 뭐 유럽으로 항상 여행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최근에 했던 트위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할 수 있고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서 늘 파티하고 친구들이랑 행아웃이라고 그러죠. 늘 만나서 놀고 그런데 내 평생에 이보다 더 아이솔레이트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트위터에 그렇게 썼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르쿠스 페르소니라고 하는 사람 그 치면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비극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뭘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나이도 젊고 어느 정도 정착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혼. 그렇죠. 결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만나는 여자들은 다 너무 가벼운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걸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 트위터에 뭐라고 표현해요? Great woman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괜찮은 여자를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사귀면서 이 남자 보고 무섭다, 두렵다,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는 참 두려운 것으로 다가온다. 결국에는 그 여자랑 깨졌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죠. 외모도 흔히들은 괜찮아요. 서로 굵직굵직하긴 했지만 뭐 괜찮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겉으로 가질 수 있는 집 좋죠. 차는 몇 대 있어요. 늘 다니는 여행은 항상 폼나요. 폼생폼사. 외모 갖출 것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관계는 늘 누구를 존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명 연예인이라고 봅시다. 진짜 유명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초대를 받았어요. 파티에. 근데 그 파티 초대한 사람이 100만장자예요. 아니, 밀리언이에요. 억만장자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파티에 갔을 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분이 상당히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많이 고우면 있으시겠어요? 새끼, 네가 돈 없으면 내가 더 많이 줬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백만장자가 유명 연예인들 초대해 놨을 때 사람들 다 압니다. 그 파티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 누구예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외모의 왕국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너머의 주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희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하나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십니다. 상식의 왕국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 반전의 왕국을 사시고 외모의 왕국을 살지 말고 마음의 왕국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슨 왕국이었죠? 믿음으로 이해되는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왕국에 살지 않아요. 어디에 살까요? 현실의 왕국에 살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얼마나 배부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편해.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심지어는 많은 경우에는 10년, 20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한 뭐 몇 개월 후, 몇 년 후 요것만 가지고 그냥 지금 내 배가 부르느냐 내 등이 따스느냐 이것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현실은 항상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우리의 현실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근데 늘 불완전한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제가 들었던 영어 단어 기억나세요? Endure. 견디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불완전한 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더 벌긴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내 돈벌 벌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여기서 최대한 내가 벌 수 있는 게 얼마일까? 요거만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떨까요? 뻔해요. 돈을 벌어도 뻔해요. 돈을 벌어도 100만 불 벌면 하고 집 사겠지. 뭐 더 이상 사실은 토카노크 얘기하면 재밌을 게 없는 인생이에요. 즐길 게 없어요. 그냥 견디고 늘 뻔한 인생이에요. 최고로 살아봤자 어떤 인생? Good life. 그냥 좋은 인생 정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성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미래는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사흘 만에 깨고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때에 그 왕국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것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왕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누릴 수 있건 못 누리건 내가 건강하건 내 육신이 연약하건 상관없이 완성된 왕국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을 endure,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enjoy,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술과 담배와 놀이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술 먹는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담배 피는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마약하는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게임하고 도박하고 노는 자리에 갖다 놔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른 모든 사람이 느끼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행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술 마시면서 행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빡빡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데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을 향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미래라는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즐길 수가 없어. 인생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 나아가는데 와, 우리 집 앞에 박쥐가 날아다녀요. 저희 집 앞에 박쥐가 날아다녀요. 날개치 사는 걸 보니까 새가 아니에요. 이야, 우리 집 앞에 박쥐가 날아다녀.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진짜 행복한데 저는. 저희 집 앞에 토끼가 다니고 거북이가 다녀요. 우와! 토끼가 너무 책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월세 아파트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토끼가 거북이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영화 세트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약속하신 좋은 것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랑 계속 교제했던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늘 썼던 단어가 있어요. 모험이에요. 포투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그 정신과 의사 겸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 책을 썼는데 책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요. 책 제목 자체가 너무 은혜가 돼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뻔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뻔해요. 기껏해야 돈 좀 더 벌고, 조금 더 큰 집 살고, 좀 더 자식들 더 많이 보면서, 뭐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진짜? 더 있으면 저도 많이 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머리도 나름 괜찮고, 사람들한테 손 걸리면 뭐, 자금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알려주세요. 더 있으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뻔해요. 기껏해야 예쁜 가정에서 애들 잘 놓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이런 거예요. 뭐 그거. 50년, 60년 더 사실래요? 그거 그냥 행복한데 아니면 하나님 알았어요, 됐어요, 천국을 빌려주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adventure예요. 모험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에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험은 어떤 모험인지 아세요? 끝이 모자라요. 아멘. 왜 모험이 힘드냐면, 모험하는 도중에 힘든 이유는 뭐냐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비극적인 모험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험은 끝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만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지금 사업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좌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열심히 살겠어요, 살겠어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건 좋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저 good life, 좋은 인생 사는 걸로 만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God life,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에너지가 넘쳐요. 그 사람 보면 늘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삶의 모습 자체가 달라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와 있는데 빨리 끝내주세요. 밥은 좀 맛있는데.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요거 내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떨어질지 늘 기대하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현실의 왕국이 아닌 믿음의 왕국을 살아간다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으세요. 아, 네. 제 얘기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 달 초에 에베소서 큐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요? 안 하신다라고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매를 때릴 수도 있고요. 칭찬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를 업고 가실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뭐로 역사하신다고요? 능력대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겨났잖아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똑같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더 멋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요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요것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을 해요. 하나님 기도도 못해요. 이거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가지고 상상을 막 해,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삶이 없어요. 뭘 붙들고 우리가 우리 삶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분이 나왔어요. 성경책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분이 있는 거예요. 니들 좀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니들이 기도하고, 니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치러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신앙으로 따라와.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살아가는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요, 이 왕국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이 왕국이 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보면 얼마나 좋은 왕국이죠.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지가 여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우리를 가장 높은 상전이 아닌 왕의 그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거기에 나와 수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왕이 우리의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왕이 우리를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불편하지만 우리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있을 때 그분은 어디로 와요? 우리의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부분인 발로 와요.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하신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시고 그 발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씻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요 너무나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왕 앞에서 벌벌 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왕 앞에서 늘 무릎 꿇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왕 앞에서 늘 순종해요. 그런데 그 왕이 내 밑에 와서 내 발을 씻어그 왕국에서 나는 이렇게 존재한 존재. 여러분들이 이 일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세요?
저놈이 내가 영어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앞으로 더 잘하게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왕이 내 발이시다. 내 왕이 내 발이시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왕이 내 왕이 나를 당신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 아래 엎드려 무릎 꿇고 내 발을 지켜주신 만큼 나를 보호처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진짜 복잡한 거예요. 그저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왕 왕이 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희생하는 헌신하는 왕그 두 번째 비유에 보면 나쁜 종이 이야기가 나와요. 나쁜 종이 주인이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게으르게 살았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적으로 막 삽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이 도착해요. 이 종이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날에 주인이 도착해서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이거 읽으면서 좀 찔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세속적인 때, 가장 돈에 욕심을 내고 있을 때, 가장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을 때, 생각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 다시 온다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켰을 때 가장 창피할 때에, 하나님 다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신다고. 그러면 그 주인이 어느 때에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유에 처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적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면 그건 내가 마음 지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은 목사, 집사, 장로 여부를 상관없이 그런 게 바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내가 연약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성경의 표현이 사실은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한글 성경은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막 포악하게 표현하기 싫어서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 종을 쪼갠대. 칼을 가지고 그 종을 갈갈이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그 종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대가를 치러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치러야 돼요.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래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이 조금 어려움들은요, 여기에 비하면 진짜 기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의 공평과 정의로 아들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 뿌리까지도 싹 다 들쳐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가위가위 찢어 쪼개면 된다. 무서워서 예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를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창세기 15장 설교하셔도 너무 괜찮으세요? 그게 몇 달 전이냐? 그래도 기억하셔야죠.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언약은 늘 이거예요. 쌍방이에요. 네가 이렇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겠다. 단! 네가 개판치고 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벌주겠다. 이게 보통 맺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늘 그 계명 약속을 품고 잘 살았을까요? 하면 실수도 엄청 하면서 살았어요. 실수도 엄청 많이 살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뭐라 그랬어요?
있을까 봐 아내가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옛날 고대 배경의 언약에 근거하자면 진짜 달걀이 찢어 죽여버리라는 앨범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지 않았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고 어쩌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절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내마저도 이렇게 거짓말해서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안 보고 그날 저녁에 있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어둠이 내리는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죄물들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면 딱 뭔 일인지 알아요. 재물을 일단 가지고 와야 되겠죠. 소나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아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대로 쪼개 cut into halves, cut into pieces 쪼개라. 동물을 가득 뜬다고 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득 뜬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쫙 뜯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속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양쪽에 오른쪽 왼쪽 찢어놓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요. 뭐라고 약속하는 걸까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상당히 긴장했겠죠. 동물 준비해놓고 각을 뜨고 쪼개놨어요. 하나님 기다리라고요. 그때 그 횃불이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유유히 돌고 무슨 얘기예요? 이 약속이 내가 내 몸을 너를 위해서 쪼개겠다. 그러고부터 1500년이 지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부족할 때에 그분 앞에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왕국이 이런 왕국 우리가 모시는 왕이 이런 왕이지. 나의 실수까지도 자신이 직접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올려주신 그 왕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 많이 쓰시죠?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나요? 값없이 받는 것인가요? 값없이 받는 건 우리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값없이 받기 때문에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이 은혜는 절대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놓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오롯이 그 온몸으로 다 감당하여서 값을 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내가 내 몸을
인생의 평안 주제로 만나요. 여러분들 이 왕국을 살리시고 이 왕국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내 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의 왕 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에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당신